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내 혼자 알아보니까. 치효 조치 독수리 조 독수리 치 그렇습니다. 그 통도사에 있는 산을 영축산 또는 영취산 그래요. 이자를 써가지고 인도의 그 법화경을 설한 곳이 무슨 산이죠? 영축산. 예, 가보셨죠? 들어. 예. 소승불교 공부한 사람은 거기 가서 거기 올라가지도 않아요. 거기 올라가면 무조건 법화경, 대승불교 경전인 법화경 이야기해야 하니까, 법화경을 설한 곳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치와 오작구합과, 간막이요. 까치작. 구합, 비둘기 구, 비둘기 합. 그 다음에 원사복갈. 원사복갈, 이건 봉품에도 나오죠. 원사복갈, 그 다음에 오공유연 진해 그림아 두 앞에 두 글자는 진해 오 진해공. 그리마 유 그리마 연 나도 모르겠어요. 누가 아는 사람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어떻게 생겼죠, 그림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마 그림도 나올 거예요. 그 흔한 벌레는 아니라 벌레 중에 하나 한 가지인데 흔한 벌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림은 진해는 알겠고 진해는 흔히 나오는 거고 그림은. 그다음에 수궁. 다 쓰셨죠? 그것도 한줄 같이 읽을게요. 또더 재밌는 게 나와요. 수궁백족과 유리해서와 제악충배가 교행치주하며 그랬습니다. 수궁은 집을 지키는, 그래서 이거 도마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궁 집을 지키는 이라고 했는데 수궁충이라고 도마뱀을 이렇게 말하고, 백족은 또 노래기, 노래기 왜발 많은 거 있죠? 그게 이제 백족이라. 그 일백백자 발족자 해놨네. 그 발이 많다 이 말이야. 꼭 100개가 아니라 100가지 100개 발그 노래기. 그다음에 유는
그런 인간들도 많죠. 도마뱀 같은 거, 노래이 같은 인간. 그 다음에 족제비 유자야. 족제비. 그 다음에 그 리는 삭이라, 삭. 왜, 그, 고양이과, 고양이과에 이제 또 그런 그 삭이라고 하는 종류가 또 있는 모이라. 그 다음에 해는 생쥐. 그 다음에 서는 이제 쥐 서자, 보통 쥐고. 해는 생쥐 해자예요. 쥐도 이제 큰 쥐가 있고 생쥐가 있고 그렇죠. 이런 등등 제 악충배가 악충의 무리들이 교행치주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행은 서로 이제 막 엇갈려가면서 한 놈은 동에서 서로 가는데 한 놈은 또 서에서 동으로 가고 남에서 북으로 가고 북에서 남으로 가고 교행치주라 달릴치 달릴주 서로 막 달리고 이리저리 막 달리 이런 옆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그 독충들이 악충들이 이리저리 날뛰고 있다. 세상을 참 잘 표현해놨죠. 뭐 사기꾼, 협잡꾼, 뭐 온갖 인간들이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농사 지어놓은 그 농민들 뭐 그게 그 참 훔칠 게 없어서 농사 지어놓은까지 훔쳐가고. 이건 뭐 여기에 있는 벌레들로서 그 표현할 수도 없어 그거는. 그리고 또 엊그저께 신문에 났는데 뭐 그 어린이 무슨 환자 무슨 그 어린이 무슨 희귀병 그 도와주는 그런 그 돈 모아가지고 그걸 또 갈취해가고 세상에 그것도 또 외국에서 뭐 베트남에서 와서 그랬던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외국에서 와가지고는 이제 크 어렵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그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런 걸 또 훔쳐가고 여기 있는 이런 짐승들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더 심한 게 많다니까 무슨 딴 짐승 이름이 나와야 되겠어. 그런 거. 그래요. 이거 그대로 현실 우리 그 인간들의 그 어떤 그 각양각색의 그 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그 뭐 신문에 나고 또 법에 걸리고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야 사실은. 신문에 나지도 않고 법에 걸리지도 않고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 또 무수히 많은 거죠. 그 참 조심하고 살아야 돼. 몸 조심하고 살고 단속 잘하고 살고 그 잘못 그 허술하게 문단속 해놓으면은 그거는 누구 거다.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조사스님 말씀도 그런 게 있어요. 만장해둬라. 그 관리를 느슨하게 해가지고 감추기를 느슨하게 해가지고 도둑질을 가르친다 그런 말이 있어. 만장해도 만자 이제 느슨할 만자 감출 장자 가르칠 해 도둑질도 만장해더라.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사람들이 욕심낼 만한 거 현금 그 다음에 무슨 뭐 반지 무슨 뭐 폐물 뭐 등등 소중한 거 또 요즘 또 핸드폰도 그게 돈 된다고 해서 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아무렇게나 관리하면은 이거 웬 돈이야 하고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게 만장해둬라. 도둑질을 가르치어. 그 이제 평소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을 내게 돼서 도둑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이제 남은 걸 이제 찾아서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대중생활 하는데 그랬어요. 대중생활은 스님들에게 만장해둬라. 그 감추기를 관리를 느슨하게 해가지고 괜히 사람 도둑질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관리한 사람도 이제 죄를 받아야 돼. 벌을 받는 거야. 왜 그렇게 관리했느냐. 관리 니 잘못했기 때문에 니도 훔쳐간 사람도 잘못이지만 니도 관리 잘못했기 때문에 너도 벌 받아야 된다.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 절집안에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뭐 거기입니다. 그러나 뭐 여기서 표현한 이런 인간들이 없어야 되겠죠. 또 이런 인간들은 결국은 인과를 몰라서 그래요. 요는 인과를 몰라서 인과를 알면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해서 금방 그게 과보가 나에게 돌아오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과보가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하죠. 자, 쓰시겠습니다. 수궁 백족과 도마뱀. 도마뱀이라고 하는 글자는 따로 없는가, 수궁이라고 했어요. 백족, 노래기. 그 다음에 유리해서와 족제비 삭, 유리. 족제비도 이제 그 옆에 쥐서자가 붙어 있네요, 유자. 유리. 해서 이것도 이제 쥐서자가 붙었고 생지니까 생지가 돼서 쓰기도 아주 까다롭게 되어있다. 해서 이거 보통지 해서와 제약충배가 여러 가지 악충들. 벌레는 누구든지 다 징그러워 하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징그러워 하는 사람은 안 돼야 돼. 제 악충배가 교행치주하며 그 다음에 또 다음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묘치처에 부정유일하고 강낭재충이 이집기상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악충들이 그냥 들끓고 있는 데다가 시는 뭐예요? 똥, 묘는 이제 오줌, 그런 그 냄새나는 그런 곳에 부정이 유일이라 아주 더러운 것이 그냥 넘쳐나고 있어. 그냥 뭐 길인지 어딘지 그냥 뭐 사정없이 질펀하게 그렇게 흘러 넘치고 있고 거기다가 또 강낭이라고 하는 말똥굴이에요. 말똥굴이. 거기 저 이제 똥 속에서 말똥이나 소똥 같은 데서 나오는 벌레 있잖아요. 말똥굴이 강, 말똥굴이 랑 그래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몹쓸 벌레들이 이 집 기상하며 그 위에 모여 있다. 그렇죠. 그 저기 저 그 사기꾼들은 뭐 경찰도 사기치고 또 사기꾼을 또 사기치고 뭐 등등 그게 끝도 없어요 보면.
그 참 신기한 세상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그대로 이 험한 집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다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시뇨 지처에 똥 오줌이 넘쳐나는 곳에 모여 있는 곳에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넘쳐나며 유일하며 시뇨 지처에 냄새나는 곳에 지체 부정이 유일하고 그 다음에 강낭재충이 말똥구리 같은 여러 가지 벌레가 경전 공부하다 아주 별것 다 공부하죠. 참. 지충이 이집 기상이라 그 위에 모여 있더라. 또 더러운 것만 좋아하는 그런 그 벌레들이 또 있잖아요. 이집 기상하면 그 다음에 다 쓰셨죠? 그 다음 또 한 줄 읽겠습니다. 호랑야간이 저작천답하고 제설사시하야 고륙난가르거든. 갈수록 더 험합니다. 호랑야간이 호랑이 호자는 여우 호자 낭자는 이리, 여우, 이리, 야가는 이제 승냥이, 야가는 승냥이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것들이 저작, 그 천답하고 막 그 벌레들을 씹고 삼키고 저작은 이제 씹을 저 씹을 작자. 그리고 그걸 막 깔아 뭉개고, 막 이리 밟고 저리 밟고. 그 다음에 제설 사시라. 죽은 시체를, 벌레들 죽은 시체를 제설, 맛보고 막 씹고, 설은 씹을 설자고, 제자는 먹는다는 뜻이죠. 먹고, 씹고, 죽은 시체를 갖다가, 그렇게 한다 이거요. 야, 참, 이런 상황이 많죠, 세상에. 그 다음에 고륙난자라. 그래서, 피와 살뜰, 골과 살들이 낭자해 있다. 어지럽게 늘려 있는 모습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 현재 정치판이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호랑 여우와 이리와 승냥이가 쓰겠습니다. 호랑 야간이 이런 고비 넘어가면 이제 좋은 설명이 또 있을 거예요. 참고 하여튼
좋은 법문하려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호랑 야간. 야간 저작 천답이라 막 그냥 씹고 물고 뜯고 벌레들, 짐승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물어뜯고 한 그런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저작 천다 보면 그 다음에 제설 사시하야 죽은 시체를 씹고 막 먹고 삼키고 제설 사시하야 고륙이 낭자 크던 고륙이 낭자 하거든 다 쓰셨죠?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유시 군부가 경례 박탈하고 길이 장황하야 처처 구식하며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 떼거리 그 개들이 이건 뭐 집에서 키우는 그런 뭐 애완견이 아니고 막 그냥 거의 뭐 이리가 다 된 그런 그 여우가 다 된 그런 그 개들 있죠. 군구가 떼거리 개들이 다투어 와가지고 경례 막 서로 이제 다투어 와가지고 박찰이라 막 이리 물고 때리고 치고 당기고 서로 물고 당기고 그렇게 하고 길이 장황하야 아주 그 배가 고파가지고 기갈이 들어가지고 또 어떤 것은 바싹 여의기도 하고 길이 아주 여의일점이다 여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로 막 으르렁대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떠는 모습들 장황 두려워서 떨어서 처처구식이라 여기저기서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며 곳곳에 먹을 것을 구하며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막 정말 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 생명의 어떤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업으로 그저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의 업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쓰겠습니다. 유시 군구가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개들이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떼거리 개들 모습 참 험하죠. 그. 군구가 경례 박찰하고 막 그냥 다투어 와가지고 서로서로 물고 어르렁대고 경례 박찰하고 길이 장황하야 줄일기 파리할령 그렇습니다. 줄이고 파리해가지고 여외가지고 줄이고 여위어서 두려움에 떨고 장황하야 처처 구식하며 구식하며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투쟁 자철하고 애의 호패하던 기사 공포하야 변상 여시라 그랬네요. 투쟁 서로서로 다투고 물고 뜯고 하는 그 투쟁이 자철 이거는 이제 서로 잡아 당기는 것을 자치라 그래요. 막 짚고, 으르렁대고, 물고, 잡아 당기고, 또, 그 다음에, 애제 호패라고 하는 것은 막 뜯으면서 부르짖는 소리들입니다. 개싸움할, 물어 뜯을 애에다가 또 개싸움할, 제예요. 그 뗄나무씨 한 거, 입구변에 뗄나무씨 한 거. 그 다음에 지질황, 지질호, 지질, 폐, 서로 그냥 그 짐승들이, 개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들개들이 몰려와가지고, 물고 뜯고, 그 서로 짓고, 하는 그 모습들, 어찌 보면 뭐 세상 모습을 참 잘 그려놨다, 그렇게 보이죠. 기사 공포하야 그 집이, 큰 내 집이 있었다고 했죠, 대택이. 그 집이 공포스러운 것이 그 변한 모습이 예, 그 변상이 이와 같더라 그 모습이 이와 같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그 옆에 많이 이제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쓰겠습니다. 투쟁 자철하고 투쟁 싸우는 거죠. 투쟁이. 안 싸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정치는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무너지는지 참 알 길이 없어. 저렇게 무너져가지고
투쟁 자철하고 그 지도자가 참 잘나야 되는데 나만이 그래 되니까 잠 안 자고 박장 대소하면서 즐거워서 그냥 계속 그냥 싸워라 싸워라 하고 이제 파티를 여는 곳이 있으니 또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저렇게까지 망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들고 얼마나 인명을 손실을 봐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도 저렇게 무너지고 있으니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남한에서는 그냥 꽃, 참기름 냄새를 계속 풍기는 거예요. 아, 그게 문제죠, 지금. 에제, 호패. 이게 전부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 개들 싸우는 거 말하고 이야기 했겠어요, 사실은. 호패. 기사 공포하여 그 집이 공포스러워서 기사 공포하여 정말 두려워요. 이거 나라 전체가 잘못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사 공포하여 변상여시라. 기사 변상여시라. 그 모습이 세상 모습이 이와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 참 부처님의 안목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처참하고 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뭐 이걸 이제 경전인 까닭에 우리가 외면할라야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좀 이렇게 예비 지식으로 이렇게 들어놓으면은 이것이 하나의 그 좋은 그런 그 어떤 방어책 또는 뭐 하나의 지혜 예,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보다 더 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좋은 어떤 그 방어책이 되지 않을까 좋은 또 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당연히 이러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지혜로 받아들여서 더 이제 좋지 아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뭐 최소한도 우리가 우리 불자들이 이런 공부를 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보다 더 나쁜 상황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에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섣불리 넘겨짚고 그 하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그 시운을 그 느끼고 나온 말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른 데서 이 남한을 먹으려고 하면은 누가 지휘를 할 것이며 그 지휘한들 누가 듣고 따르겠으며 지금 상황 같으면 나라도 안 따를 것 같아 그 지휘를. 그러면 뿔뿔이 서로 자기 살 길 찾는 거예요. 그랬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참 평소에 잘해야 되고 뭐 어떤 뭐 그 윗선에서만 잘해야 되는 것은 뭐 아니고 모든 밑에서나 아래에서나 잘해야 되고 특히 예,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고위 공직자들은 더욱 더 잘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되고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들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그 많은 숫자를 대표하는 그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잘해야 돼요. 우리 밑에서 한두 사람 잘해봐야 그 큰 힘 발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엉뚱하게 다른 큰 일이 벌어질까 봐 그게 겁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이 경전에 이런 상황이 이게 결코 어디 뭐 그 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그런 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경전에서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겠습니까? 뜻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세상사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이게 우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보현 형품 집에서 좀 쓰시고 부파경 약찬계도 입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합시다. 가능한 한.